향기로운 꽃냄새가 번집니다. 여기는 내당교회 유치부 교실로 향하는 길인데요. 여기저기 아름다운 꽃들이 우리 친구들을 닮은 것 같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우리 친구의 몸짓이 귀여운데요. 유치부실로 들어가 보니 선생님들이 열심히 일동을 준비하고 있네요. 우리 선생님들의 일동을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따라할까요? 정말 신나게 잘 따라하고 있네요. 여러분 소개해 주실 저희가 뭘까요? 치즈카페! 여름 청년학교 주제가 치즈카페! 네, 감사합니다. 여름 청년학교 주제는 보시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예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강목까지를 물에 넣었더니 물이 없게 되는 건 뭘까요? 해야 될까? 선생! 오! 우와! 이제 식당으로 왔습니다. 식당에는 권사님이 준비해 주신 음식들이 가득한데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립니다. 유튜브 친구들은 말씀으로 쑥쑥 자라고 또 이렇게 맛있는 음식으로 쑥쑥 자라고 또 믿음도 쑥쑥 자랄 것 같아요. 배가 부르니 다시 신나게 놀아야겠죠. 라파 라파 찬양이 즐겁네요. 마지막은 실내 놀이터에서 마음껏 놀았답니다.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유치부를 기억해 주세요.